가톨릭은 무엇을 믿나요? 개신교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그에 대한 대답도 참 많았습니다. 다만 소위 카더라에 입각한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부득이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전부 나열할 수는 없고요. 주요한 몇 가지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열하는 가톨릭의 교리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1986년 12명의 추기경들과 감독들로 교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7년의 작업 끝에 나온 교리서입니다. 이 당시 교황청 교리장관이었던 라칭거 추기경이 위원장으로 활동했고요. 라칭거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별세 후 2005년 4월 24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옹립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1편 신앙 고백, 2편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념, 3편 그리스도인의 삶, 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 등 총 4편 286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교리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 총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개신교가 인정하는 39권의 구약에 외경 7권을 추가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교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오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고 원죄 없이 태어나 일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854년 비오 9세는 마리아는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었다는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마리아 무혐 시태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등 1년에 10번 이상의 다양한 마리아에 대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하늘에 올림을 받은 마리아가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구, 즉 중보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연옥입니다. 가톨릭은 연옥에 대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힙니다. 다섯 번째는 성례입니다. 가톨릭은 일곱 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영세성사는 세례의식,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이후에 그 은총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성사,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의식, 신품성사는 사제직을 임명하는 성사, 혼인성사는 결혼, 병자성사는 목숨이 위급한 신자에게 고통을 덜고 구원해주도록 베푸는 성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가톨릭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재벌까지도 용서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기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면 가톨릭은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보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슬람 신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술, 담배 등의 무절제함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고 동성성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